많이 먹는데. 네. 정영미 연잎박. 다시. 정영미 연잎박상. 아이고 이거 어렵다. 다시 할게요. 정영미 연잎밥상에서 우렁이 농. 여기 자리 바꿔 앉을까 오늘? 괜찮아 괜찮아. 아 진짜 미안 오빠. 아 어떡해. 아 오빠. 아 오빠 어떡해. 어떡해. 아 죄송해요. 자. 아 어떡해. 아 아파. 이거 뭐 부스터샷이야? 아 오빠. 싸주고. 아 다시 할게요. 쌈 싸드시나요 고기? 아니요 저는 쌈 잘 안 싸먹어요. 쌈 잘 안 싸요? 네. 오 왜요? 고기의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. 어. 식감과. 근데 쌈을 이렇게 싸서 그 먹으면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. 어 맛있긴 맛있는데 뭔가 배가 더 차는 느낌이에요. 어 고기로만 채우고 싶은데. 저는 아 그래서 느끼함을 많이 느끼시는구나. 저는 쌈을 항상 싸서 먹습니다. 아 예.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. 이거는 뭐 쌈 싸는 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맞아, 뭐 맞아. 규정하긴 어려운. 저는 이제 상추 한 장에다가 이제 깻잎을 하나 올립니다. 아, 네. 그 다음에 고기는 두 점. 그 다음에 마늘을 이제 쌈장 찍어서 하나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좋으면 뭐 다른 거기서 제공하는 것들 있잖아요. 와사 뭐 고추냉이라든가 네네. 명이나물 뭐 이런 그 집 특유의 어떤 준비된 것들을 같이 넣을 때도 있고 그 파 파절임 있죠. 아, 그런 그렇죠. 거는 잘 안 넣어요. 왜요? 오히려 저는 이제 구운 김치 같은 걸 좀 넣고. 예. 구운 김치도 넣고 파절이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렇게 넣으면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예. 그래가지고 딱 해서 딱 먹고 그 깻잎 꼬다리 딱 따가지고 그렇죠. 쌈무를 같이 살 때도 있고. 아 너무 웃기다. 예. 아 쌈무는 저도 싸먹어요. 쌈무는 괜찮죠. 근데 쌈무는 제가 보기엔 쌈을 쌀 때 같이 넣는 것보다 쌈무만 그냥 고기에 해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고. 아 너무 예. 웃기네. 네. 다음 주에 정호의 희망곡 정희의 또 스케줄이 잡히셨다고요? 어? 오잉? 아니에요?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? 몰라요. 저기 써있네요. 작가들이 썼죠. 이거 어떻게 하셨지? 네. 어떤 코너에 나가십니까? 아직 저도 그 정확하게 내용은 좀 간단하게 전달받아서 예, 예. 네, 뭐 이행시 같은 거 하는 코너인데요. 아, 그래요? 네. 우와! 저도 거기서 발표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? 네. 우와, 저 오늘 네. 너무 오늘 신기하네요. 연습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지각으로 이행시. 지각했습니다. 각. 각 잡고 서 있겠습니다. 네. 그건 각 잡는 게 아니라 손 드는 거고요. 각 잡는다는 건 군대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팔을 뻗고 있는 거예요. 각 잡고 있겠습니다. 네. 야, 8일부터 MZ세대라는데? 어, 진짜? 어, 그럼 저부터네요. 그러죠. 오. 제가 오, 진짜 DMZ세대네. 아닌데 80부터인데. 80은 X세대 아니에요? 기본적으로 숫자의 개념이 누나 80? 네, 몰랐어요. 아, 나 8, 형이 81? 누나네? 와, 진짜 동안이다. 주호민 작가가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데. 진짜 동안이야. 아무도 80을 안 볼 텐데. 그래요, 맞아요.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되더라고. 80이면은 지금 몇 살이야? 내가 지금 아, 얘기 좀 하지 마. 그러니까 옆부팀 거예요. 그러니까 옆부팀. 42잖아. 아, 써서 나한테 보여줬어. 42라고. 40이면은 42. 올해 다 갔잖아. 그럼 43이네? 43. 네, 나이 얘기 좀 그만하라고. 9월인데 올해 다 갔다는 좀 그렇지 않나요? 어, 근데 올해 가면은 이제 40 되시는 건가요? 저 이제 40. 어, 와, 2말년 40. 어, 나 이제 영포티지. 내가 영포티지. 이거 43은 사실 중포티 정도 되죠 이제. 중포티요? 일병 말이지. 어, 근데 한 35으로 보여요. 8살이었어. 아, 나 호민이 형하고 동갑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. 그냥 괜히. 조민 작가가 누나라고. 누나라고 해봐요. 누나라고. 아, 예, 누나니까. 누나, 예. 어? 아니. 내 누나. 혜정이 누나. 혜정이 누나. 혜정이 누나. 분기마다 한 번씩 나와라. 내 누나. 내 누나. 분기가 뭐야 이제.
누나 됐으면 이제 막 2주에 한 번씩 오라. 2주에 한 번이면 그냥 오는 거잖아 매번. 아무튼 이거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. 근데 꼭 화장실 휴지심이 아니더라도 네. 예를 들어서 뭘 아이스크림 같은 거 까먹고 네. 그냥 식탁 위에 놔둔다거나 아~ 이상하게 휴지통 여기인데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다 아~ 두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죠. 양말 같은 것도 벗어놓고 그냥 이렇게. 예. 그렇죠. 그런 거는 따로 손이 가는 가족 입장에서 이거를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정도면 중임배다. 이거는 아마 수십 번 정도 이제 반복이 됐을 경우에 하는 말 같기 때문에 맞습니다. 충분히 화낼 수 있습니다. 네. 이게 한 번 그런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. 성격 파탄자고 그렇죠. 실질적으로 이거를 한 최소 다섯 번 이상은 이런 비슷한 행동들을 한 거예요. 형이 네. 처음에 이제 아 생각 없이 그냥 냅뒀겠지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생각 없이 얘기하고 누군가 치우니까 그냥 그거를 다른 사람이 치우겠거니 하고 안일하게 놓는 거 아닐까?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. 맞아요. 예를 들어 뭐 심지만 그렇겠습니까? 샤워할 때 어? 그 막히잖아요. 머리카락으로. 그럼 머리카락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안 가지고 나가고 꼭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다음에 발견해가지고 최현수 씨가 또 버렸을 수도 있다. 저는 샤워기 그 수채구멍에 머리카락 제가 치웁니다.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치워요 그냥. 왜 이 얘기를 굳이 꺼낸 거예요? 예를 들어도. 아무튼 죄송하고요. 네.